여러분 마음속에 예, 두 가지를 또 나눴어. 이거를 위에 그 무심은 도심이라 그러고 밑에 분별심은 인심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한 거야. 사람 마음에는 욕심이 끼어드니까 분별할 때 나와 너를 분리시키는 특징이 있어서 내 거를 하나 더 가지겠다는 욕심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인심은 이태롭다. 왜? 욕심부리고 위협이 있으니까. 예, 도심은 미미하나 도의 마음은 미미해서 잘 없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이게 무심에 있어서 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마음은 그냥 마음 이렇게 하나는 무심, 하나는 분별심 이렇게 이제 마음에 대해서 접근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철저히 무심에 있으면서 이 무심의 목적을 달성하는, 무심은 철저히 뭘 하냐면 이렇게 분별을 잘하게 하고 그 분별을 잘하려면 소통이 잘 되겠지, 관계가 잘 되겠지, 관계가 잘 되면 해결도 잘 되겠지, 또 성취도 잘 되겠지, 이런 것을 다 하는 게 무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가 조금씩 깊어져 가면 결국은 뭐 무심에 있어라는 사람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무심은 철저히 분별을 잘해서 소통을 잘하고 관계를 잘하고 해결을 잘하고 성취를 잘하게 돕는다. 그럼 어떻게 무심을 들 수 있어요? 그냥 덕분입니다 하고 내려놓으면 그 즉시 무심이다. 그래서 모든 공부의 출발은 덕분인 줄 알아서 그냥 덕분입니다 할 때는 저절로 내려놔준다. 내려놓으려고 안 해도 덕분인 줄 모를 때만 여러분들이 분별을 통해서 힘들게 산다. 그게 차이점이다. 존재 자체로 충분한 당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